할 수 있다
능력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는 나의 한손이시 나의 요새이시 주는 나의 나의 힘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So what the father is
어떡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오늘 저는 이제 오살리 처자식 기념금식 기도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한결같이 가는 곳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수많은 방송 설교를 하시면서 원고 없이 성경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십니다. 그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성경에서 순서를 보게 되면 말씀 은사를 첫 번째, 두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의 은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말씀 다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더럽에서 나고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어떤 정도로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이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썩어서 냄새나는 부패되버린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썩은 시체 나사로의 시체에 말씀이 부딪힐 때에 생명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살아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첫 번째가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 그리고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가 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치료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영적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종합을 하면 아홉 가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시는 은사가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귀하신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제 생각을 전달하는 장수가 아닙니다. 제 감정 전달하지 않습니다. 원고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동안 저는 지금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방송만 15년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되는 이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여덟 가지 실패. 이 제목으로 사용한 적은 제 목회 현장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소개할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믿음 안에 살면서도 실패한 분들이 어쩌면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실패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질병으로 몸이 망가졌을 때에, 건강이 무너질 때 건강 관리가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항상 성성장구하지 않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안 나갑니다.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파산되어버립니다.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생활이 어떻습니까? 애지중지 키운 이 자녀가 때는 자녀 교육이 실패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부부관계도 망가집니다. 형제관계도 찢어집니다. 부모와 자녀관계도 찢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주의종과 성도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 실패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주인공이 여러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소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정상에 세우시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몸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생활에 위기가 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반드시 아브라함의 실패 8가지를 통해서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믿음으로 완전히 바로 서버리는 이 상태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첫째 실패를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신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서? 메소포타미아 고향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란에 있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란은 지형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 그 사이의 중간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기 전에만 하란 땅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고향은 떠나왔습니다. 하란에 거했는데 중간 지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합니다. 거기서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가 거하는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성경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꿈에 그리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왜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데라라는 이 아버지를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자적으로 보면 육신의 조상 우리 아버지로 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육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섬기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떠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는 아비를 떠나라 했는데
아비와 같이 갔습니다. 가다가 하란에 왔는데 아버지 때문에 발목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데라가 죽음에, 그 아비가 죽음에, 한 가지 따라하시겠습니까? 크게 하세요. 데라는 그 뜻이 지체하다, 연기하다, 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체하게 만들까요? 무엇을 연기하게 만듭니까? 응답은 와야 되는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나는 목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반드시 이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어야 내가 주님 일도 할 수 있고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와 있습니까? 하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하라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곳, 그 시대에. 그리고 그곳은 세상 최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데라가 발목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옵니다. 그곳은 적과꿀이 흐른 가나안 땅이야. 그곳에 가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이루시겠다 했습니다. 어디에 가면? 가나안 땅 가면.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창대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개역 개정성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한마디로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들려오는데 내 눈에 현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데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데라, 육의 자리에 있던 거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발목 잡아놨습니다. 중간 지대에 서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마치 유두구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집안에서 말씀 전할 때 창문에 걸탄지 있다가 나가 자빠져서 삼척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는 이 사건은 뭘 말합니까? 중간 지대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란 땅은 중간 지대입니다. 오늘 내게 발목 잡고 있는 이 데라가 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한 구절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뭐가 죽으니까? 데라가 죽으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있었던 육의 자리, 이것이 죽으실 때에. 근데 이것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아직도 세상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육의 것을 벗지 못할 때 대라는 것이 나를 발목 잡고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지체하게 만듭니다.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조카 롯과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는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친척이 같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게 끼고 다니던 친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왔는데 아직도 담배를 아직도 끊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영적으로 친척입니다. 항상 내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술, 친척 못 끊습니다. 교만, 이 친척입니다. 널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혈기, 친척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끼고 다닙니다. 허용, 명예욕, 자랑, 세상 정욕 이런 것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롯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따라하시겠습니까? 눈에 가려졌다. 따라하세요. 눈이 가려워졌다. 무엇인가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같이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 집안이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싸웠습니다.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누구와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롯이 함께 갔기 때문에. 그런데 롯이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롯이 떠나갑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그에게 눈이 씌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영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 내리는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성경 강좌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너 발란 땅을 너희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났더니 죽었다 한 말씀하면서 바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을 옮겨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갑니다. 목적지가 도착합니다. 데라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나타났어요. 데라 사건도 롯 사건도 똑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십니까? 데라가 죽고 났을 때, 그리고 롯이 떠나고 났을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소돔 속에 살고 있다가 네 명의 왕에게 붙잡혀서 연합군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연습하고 있는 장정 318명을 데리고 적진수로 뛰어들어가서 이 백발 노인이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협을 무릅쓰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될 친척을 같이 갔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혹 여러분에게는 롯 같은 친척이 없습니까?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끼고 다닙니까?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비로소 축복을 하시는데, 첫 번째 실패는 데라 때문에 실패했고, 두 번째 실패는 롯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주리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도 그곳에 있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이라면 검다는 뜻이고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이때 네 번째 그의 실패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에게 창세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탐을 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미련 없이 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65세 사라가 남편 75세 된 남편 따라왔다가 낯선 이국 땅에 내려갔다가 낯선 남자한테 미련 없이 줘버리는 이러한 처참한 모습 앞에 사라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네 번째 실패는 부인을 바로 왕에게 뺏겨버리는 이 수모를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의 실패를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의 실패는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리 3절을 말씀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자녀는 오지 않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라란 부인이 자신에게 이미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못한 것을 알고 난 그는 이 집안의 대를 이웃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1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계속 들려옵니다. 이 자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10년 동안 이미 믿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종입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 했는데 10년 세월이 흘러도 나는 그 말씀 믿고 있지만 전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다섯 번째 실패입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는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가 성경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에 바로 이어서 창세기 16장 16절이 끝나면서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이 시작되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86세에서 끊어져 버린 이 관계가 99세에 이어집니다. 몇 년 공백이 있는지 아세요? 13년. 이 13년은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세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떠나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일곱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창세기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름은 이삭이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왜 웃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말하기를 내 나이 100세이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찌하여 아이를 낳을까? 이 사람이 형편없는 믿음 생활 75세에 부름받았는데 100세면 25년 동안 하나님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신앙 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응답은 오지 않고 25년 동안 계속해서 한 가지 문제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을 뿐 아니라 웃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이번에는 장막 뒤에 숨어서 돕고 있던 사라가 창세기 18장 12절에 말씀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어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으리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어쩌면 비아냥 그리는 아니면 비웃는 듯한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 여덟 번째 아브라함 실패는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탐을 냅니다. 탐을 내었을 때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아내를 가르쳐 자꾸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그만큼 아내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여덟 가지 이 실패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언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밖에 살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르심 받고 넘어졌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말로 넘어집니다. 마음으로 넘어집니다. 행동으로 넘어집니다. 환경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너 아들을 내가 100세 주었으니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나님은 알아보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물을 바칠 때에 가죽 껍질을 벗깁니다. 살갗을 다 도려냅니다. 뼈는 뼈대로 추려냅니다. 내장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불태워야 됩니다. 아들을 이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면이 이상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항변이나 변명이나 아니면 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도 전에 이 사람이 서둘러서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이 사람이 서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새벽부터 서둡니까?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배경을 깔고 있냐면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란 그 말씀 앞에 이 사람은 어찌만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서둡니다. 며칠 길을 걸어야 됩니까? 3일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3일 길을 걸어간 동안은 어쩌면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때 수천 년 후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 바로 모리아산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그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드렸으며 그는 아브라함이 생할 때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인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떤 것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따라서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그게 하세요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생각한지라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소개했던 내용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실 때에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생할 때 내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우리는 나무토막 잘라버린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을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숨은 붙어 있는데, 숨은 쉬는데, 호흡은 하는데, 우리 몸은 마치 잘라져버린, 바싹 말라버린 마른 막대 같은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깜짝 놀라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들이 그 몸을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자신의 몸에 생명을 마른 막대 같은 죽은 몸에 집어넣으신 하나님, 죽은 몸에도 생명을 넣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죽이라 그러시면 이 아들 살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라함 마음에 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한지 아십니까? 너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했는데 이 이삭이 모리아산에 죽으러 올라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살에서 많게는 16살 정도 됐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이삭은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아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하만민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의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고 있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말씀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아들 안 죽입니다. 죽일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마른 막대 같은 죽은 몸에도 하나님 생명 놓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죽은 자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가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부활 믿음. 너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오늘 망해도 너는 흥할 것이야. 너는 잘못되어도 반드시 잘될 것이며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무엇을 절망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위기라고 말합니까? 위기 가운데서 위기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내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 반드시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이 아브라함 믿음이 그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넘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조차도 창피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넘어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보이신 것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허물투성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 버리세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성경 말씀 그대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 믿음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게로 가져오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내 가정이 망해서도
능히 일으키실 줄, 일으키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내 몸이 병들었어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것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진 자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낙심 건물입니다. 절망 건물입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일어납니다. 주님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피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한마디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가정이 구원이 있고 여러분 사업장 직장이 구원이 있으며 우리 민족의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어느 곳을 바라봐도 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 바라봤더니 모든 것이 다 소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다 생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부활의 축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아브라함 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모리아산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